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살 곳들을 정해주시고 축복을 주셨건만 사단의 속임을 받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첫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회개할 때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을 예비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기는 자들을 위하여 하늘에 귀한 예루살렘 성을 마련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보호자 앉을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홀로 깨닫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우리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믿어서 그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능력과 건전한 생각의 힘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두려워하는 영들 우리 마음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에 바로 이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그러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이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2절부터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2절부터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냐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자,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처소 마련할 것을 이미 오래전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죠. 조건이 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만 되고 두 번째로 그 외 이방인들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100% 마음으로 모셔드려야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미 옛날부터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그 계획하신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뭐 자기 집 한 채 사는 거 가지고는 치밀하게 따지고 별짓 다 하는데 하늘에 있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데 바빠가지고. 사단은 이 세상의 경제 조직을 통해서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해서 교회 못 오게 만들고 돈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못 오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소위 여러분 얘기하지만 양극화 현상입니다. 어느 나라들로 양극화되어 있지 않은 데가 없어요. 공산주의 나라도 완전 양극화예요. 거기는 지배 권력이 90% 이상 가지고 있고 나머지 10%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뒤로 날아먹고 있으니까 거기야말로 진짜 양극화죠. 근데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공산주의가 되면 양극화가 안 되는 줄 알아요. 진짜 나눠먹으려면 100% 가지고 다 나눠먹어야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나눠먹는다 그래놓고 자기들이 99 이상 다 갖고 나머지 10%라고 나눠먹으니까 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얼마나 참 무지한 사람인지 모르죠.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는 제자들만 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까지 포함한 겁니다. 누구든지 지난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 아들, 딸들이 된 사람한테 하시는 약속이죠. 너희를 내게로 다시 와서 하는 얘기 뭐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시면 땅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지금 90% 이상 되는 교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신다고 그래요.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가셨다가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고 그랬죠. 다시 오시는 것이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환란 전에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에 집어넣는 거고, 두 번째는 환란 끝에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는 주님이 공중에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리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죠. 많은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려 찬송가를 많이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려면 내가 그분의 양이 돼야 돼요. 염소들은 안 돼요. 소도 안 되고 고양이도 안 되고 늑대도 안 돼요. 양만 있어야 돼요. 교회는 양만 있어야 돼요. 염소가 있어도 안 돼요. 그 염소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지 않겠지만, 그게 잘못하면 이 교회가 동물원이 돼요. 개는 개소리하고 소는 소소리하고 염소는 또 에헤하고 별소리 다 짓고. 내 생각은요 목사님, 내 생각은 이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랬고요, 성경교에서는 이랬고요, 뭐 감독교에서는 이랬고요, 수봉교에서는 이랬고요, 이런 식으로 각자 소리를 낸단 말이죠. 양들은 목자 음성을 들어요. 목자 음성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100% 다 듣게 됐어요. 내가 양이 될 때, 다윗처럼 내가 양이 될 때 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찬송이나 그런 고백을 할 때 네가 내 양이냐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물을까요? 주님이 안에 계시면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경학교 한 것을 이제 거의 3000편 타는 거를 앞으로 책으로 만들 거라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세수를 하면서 주님, 이걸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 안에서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아니야. 다 들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 그때 확실히 깨닫고 이걸 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남에게 전할 수 있어. 이야, 우리 주님 그런 분이야. 그래서 샘플로 하나 해놔서 샘플로. 부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게 뭐 수십 편을 한 건데 이걸 샘플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책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책을 가지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세울 텐데요. 이 책을 가지고 교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게 교회죠. 설교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들 헌금을 좀 많이 내게 해야지, 그러니까 요거 설교해야 되겠다, 이게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는 게 이게 진짜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친히 오실 것을 얘기했죠.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인을 친 거예요. 인을 쳤다는 건 씰한 거예요, 완전히. 주님이 한번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성령이 한번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죄 한번 짓는다고 떠나신 분이 아닙니다고. 우리 육신은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육신이 죄죠. 빨리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씻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벌집 아들의 거지가 입양돼가지고 다 씻었어요. 옷도 새로 입었어요. 향수도 뿌렸어요. 근데 또 기나 나가서 또 놀다가 시커멓게 되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쫓아내나요? 씻어라 이놈아 그러지. 씻어라. 그럼 되는 거예요. 샤워장에 있으신 거고요. 다른 민구명에 샤워장이 없죠. 거지들. 우리는 주님의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씻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말씀의 물로,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죠. 아름다운 아버지의 자녀가 되고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니 보세요. 주님께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길도 너희가 아느니라. 옛날에 베드로가 물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죠. 그래서 주님을 말했죠.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런 말씀을 했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살아나셔가지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바로 나한테 직접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죠. 베드로는 순교단에서 바로 갔죠. 바로 올라갔죠.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분이 이제는 주님 있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은 아버지 집으로 가신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안다. 그리고 그 길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 했죠? 5절에 주께 말씀드리는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의심 많은 도마 아닙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길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 그때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몰랐을 거라고 그래. 아니, 지금 주님만의 성령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삼일체가 다 있는데 왜 몰라요 그거를? 성령께서는 오시면은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면은 그분이 들은 것만 얘기한다 그랬죠. 들은 것만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3년반 동안 있었는데도 몰랐어요. 주님이 누군지. 교회를 평생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대.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니, 난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그 이단들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여화증인들이 다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착하게 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창조물로 알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이신 내 죄의 값을 살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내 죄값을, 죄를 짊어져 갈 수 있죠? 근데 똑같은 창조물이 어떻게 우리 죄를 짊어집니까? 구약시대 때는 짐승들이 대신 사람의 죄를 사했잖아요. 짐승들은 죄 안 졌어요. 짐승들의 피는 깨끗해요. 죄를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잠깐 동안 짐승의 죄 창피하죠, 이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희생제물 죄 많이 짓고 희생제물 가져올 때 자랑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희생제물 많이 가져온다고. 이방인들은 죄인들 저거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아니, 내가 진 죄를 가지고 말이지 치사하게 다른 짐승에게 갖다 부과해가지고 안수하는 거는 구약시대에 안수하는 거는 내 죄 가져가 이거예요. 요즘 사람들 부흥사면 다 갖다 머리 디밀죠. 아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의 모든 죄와 더러운 음란이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렇게 무지해 사람들이. 그 여자분들이 많이 그래. 남자들은 그래도 좀 정전해가지고 안 가. 가고 싶어도 좀 창피해서 안 가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뭐 갖다 머리 들이대고 말이지 아주 뭐. 참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면 안 되죠.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내가 길이야. 또 진리야.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한 가지 길이야. 길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야 그러지 않았어요. 또 내가 진리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진리가 아니야. 또 여러 곳에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 종교를 통해서 생명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그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얘기 아니고 내가 길이요 그럴 때 말이야. I am the way예요. The way. 우리 영어 왜 배우죠? 학교 다닐 때 중학교부터. 정관사라는 게 뭐죠? 어라는 거는 부정관사야. 어, I am a way 그러면은 나는 여러 길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The way 그러면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달을 뭐라 하죠? The sun, the moon 그러죠.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구 위성, 여기 지금 여기 저 이쪽 지구가 있는 태양계에서 하나밖에 없죠. 물론 태양계가 수천억 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지구, 지구를 the earth라고 그러죠. The earth, 하나밖에 없죠. 그냥 earth 그러면 흙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흙. 그러나 지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는 하나밖에 없죠. The earth 그러죠. The earth 그랬죠.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하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시덩이 나무 사이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죠. 모세야, 모세야 불렀죠.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제 부를 때 I am that I am 그랬죠. 나는 나야. 기억성경은 나는 스스로 있는 줄 알지만 제대로 번역하면 나는 나야. I am that I am. 그 얘기 뭐죠? am 다음에 무슨 뭘 붙여도 다 주님은 다 되는 거예요. I am that I am. am 그랬죠. am 주님의 이름 am 나다 이런 얘기야. 더 이상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한테 이름 뭐냐면 나다 그래야지 어떻게 얘기해요? 뭐 주님이 뭐 철수 영이 이런 이름 있나요? 아니죠. I am 주님이 오셔 내가 하나님이다.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런 거예요. 그 뜻을 아마 틀림없이 아마 그렇게 강조했을 거라고 주님이 히브리 말로 강조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주님은 저 거짓말 하는 거다. 주님은 속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요. 주님은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누굽니까? 그 제자를 불렀을 때 그 중에 같이 온 사람이 하나 있었잖아요. 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에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나다나엘. 그렇죠? 너는 간사하지 않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더니 깜짝 놀랐죠? 너무 놀라니까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이후에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위입니다. 인자 위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인자 위에 주님이 이렇게 있는데 주님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성경을 보자면 이게 뜻을 몰라요. 우리 한번 어디 찾아보신가 하면은 출애굽기를 좀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출애굽기 찾아. 창세기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창세기죠. 창세기. 창세기 몇 장이냐면은 야곱이 이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그 광야에서 잠이 들었죠. 28장 보세요. 28장 보면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해 가더니 그가 어떤 곳에 도달하여 해가 져서 그곳에서 밤을 보내려 하여 그곳에 돌들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자려고 그곳에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으니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아까 그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간다 그랬죠? 오르내린다는 게 오르락 내려가니까. 근데 여기 보면 사다리가 서 있는데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쭉 뻗은 거예요. 이게 하늘에 올라가는 사다리죠? 자, 13절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주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라. 네 씨는 땅의 티격같이 될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까지 멀리 퍼지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씨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도 야곱에게 하셨죠. 그가 쓸쓸하게 광야에서 밤에 짐승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자는데 꿈에 사다리. 여러분 그때는 기록된 말씀이 없으니까 꿈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자꾸 꿈 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마귀가 속아요. 어쩌다 한번 좀 진짜 좋은 꿈 꿀 때도 있지만은요. 그거 꿈으로 의지하면 안 돼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아멘. 이게 말씀을 모를 때도 보이죠. 말씀을 잘 알면은 주님이 안에서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해요. 대화하셔야죠. 주님이 안에 계시는데. 생각만 해도 주님이 얘기하세요. 내가 생각하면 주님의 생각이 떠올라 버려요. 이걸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동행할 줄 알아야죠. 그렇죠? 주님은 계속 와서 말씀하는데 I don't care. I don't know. I don't care.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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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내 생각이지. 뭐 이런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주님하고 동행을 못해요. 꼭 기도 안 해도 돼요. 차 타고 하다가도 주님을 묵상할 때 주님 그럼 이거 들려야 돼 이게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거 못 들으면 되겠어요?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 귀머거리들아 이 눈먼자들아 좀 이제 좀 듣고 보라 그랬어요. 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무슨 말인지 몰라. 왜? 너무 복잡하거든 아내가. 너무 복잡해. 너무 나쁜 걸 많이 듣고 주님이 좀 말씀하려고 이렇게 TV만 보고 있으니까 인터넷만 하고 있으니까 스마트폰만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주님께서는 조용할 때 얘기하세요. 아무것도 못 볼 때 누워있을 때. 그 다음에 샤워할 때 여러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샤워할 때 이룰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를 때는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고를 때는. 저는 면도할 때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양치질할 때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물을 이렇게 마실 때도 얘기 많이 하시고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이 있어요. 어?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사다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갔는데, 자, 그러면, 야곱에게 보여준 사다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늘로 가는 거죠, 하늘로.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늘에 갈 자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인자 위에, 마치 사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한 것처럼 그 사다리 인자 위에 그러니까 주님의 사다리라는 얘기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내리락 오르락이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네가 앞으로 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는 다시 말해서 내가 사다리다. 사다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이제는 나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인간이 첫사람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은 다음에 인간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고 생활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슨 문제가 생겼대 이게 왜 일어났는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4장 19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9절. 여러분 여기서 강의한 잠언 있죠? 잠언 꼭 들으세요 여러분. 제발 꼭 들으세요. 지금 벌써 잠언이 62회까지 나갔죠?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못 들어요. 한꺼번에 들으면 내가 그때 들으세요. 잠언 4장 19절.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무엇에 걸려 넘어지도 몰라요. 그 다음에 어디 보신가 하면 에베소서 4장 보세요. 에베소서 4장.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내가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점검해봐야 돼요. 이거 그냥 뭐 듣기 좋은 사람이 아니고 점검하라는 얘기죠. 에베소 4장 17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고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너희는 더 이상 다른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마음으로 행하지 말라.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감각을 상실하여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어 욕심으로 모든 불결한 것을 행하느니라. 미국이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닙니까? 헌법도 성경, 킹제임스 성경 말씀, 오리지널 그들이 가져온 1811년에 최초로 나온 영어 성경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가져온 건 그 하나밖에 없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대통령도 다 예수 믿고 그랬죠. 선서할 때 킹제임 성경에 올리고 대통령 성경 선서하죠. 요즘에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죠? 그들이 마음이 허망해지고요. 감각이 상실돼가지고 지금 미국에 50개 주에 반 이상이 동성연애 결혼을 지금 합법화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뭐 다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 주님이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노아 때도 천사들이 와서 사람과 결혼해서 큰 거인을 낳기 때문에 다 변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천사들은 사람과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뭘 깨달았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바르라. 우리 주님 독생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내려와서 누구 찾으러 왔어요? 신부 찾으러 온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 하니문 가면 뭐예요?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그분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그 씨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씨를 받는 거죠. 그래야만 살아나죠. 안 그래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 주님만이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fe. 요즘 뭐 주님이 안 믿어도 뭐 공부한다는 사람들, 심지어는 뭐 빌리그램 목사까지도 그러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럴까요? 복음 전도자들은 복음 전하다 보면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요. 말씀 공부를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지 않을까, 버림받을까 내가 걱정한다고 그랬죠. 버림받은 건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러면 사역자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거 못하게 되면 그건 미치는 거예요. 그건 죽는 게 나 차라리. 어떤 목사님이 그럽대다. 하도 골치 아파가지고 리타이어를 했는데 처음엔 좋았는데 한참 지나니까 아유 내가 괴 리타이어였구나 말이야. 여러분 리타이어라는 거는 아이 보는 게 리타이어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아이 보는 게 리타이어가 아니에요. 리타이어는 타이어만 가르치고 성결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 내려가는 거죠. 그게 리타이어입니다. 여러분 리타이어. 오직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까. 아유 뭐 목사님들 뭐 타이어만 가르치면 되는 건데 왜 아이 애들 보고 이끌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리타이어가 없어요. 진짜 리타이어는 뭐죠? 진짜 일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시키는 걸 하다가 나중에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건강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건강을 보여야 됩니다. 주님께서 건강, 주님을 안구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하늘로 치서는 세금을 주신다 했죠. 우리가 무슨 뭐 바이타민 잘 먹고 말이죠. 뭐 비타민C 많이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물론 먹어야 되겠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건강은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것 같은 그런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건강이에요, 이게. 아멘. 응? 자, 골로새 2장 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3절. 골로새 2장 3절.
그의 아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위에 보면 말했죠. 2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엮어져서 완전한 이해의 확신이 모든 풍요함에 이르러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의 지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신비로운 말씀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주의란 건 가짜를 믿는 게 신비주의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이상한 현상을 잡고 뭘 바라보고 기적을 받아 이거 신비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신비로워야 다. 그냥 신비라는 거는 정말 신비로운데 우리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전부 신비예요. 미스테리예요. 우리 육신의 마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이 안에 오시기 전에는 성령께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어요. 철학자들은 죽었다 깨는 성경 몰라요. 절대 몰라요. 신학자들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몰라요. 안에 있는 이 말씀, 이 말씀들.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에 성령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뭐가 되죠? 성령이 없으니까 진리를 신비를 못 깨달으니까 하늘의 신비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까지 얘기하고 결국은 겉핥기로 하는 거예요. 잠언도 말이죠.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은 이건 하나의 격언처럼 보여요. 그 안에 신비의 지식을 캐내지 못하면은 격언처럼 보이고 뭐 효도하라, 뭐 바람피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알아요. 그러나 이건 인성교육으로 끝나요. 그 인성교육은 고흥자 맹자가 더 잘해요. 고흥자 맹자가 더 잘해요. 불교에서 더 잘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의심나면은 불교 승리하는 설법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제가 우연히 탁 틀었더니 불교 방송이라 좀 들어봤어요. 요즘 목사님보다 더 은혜롭더라고. 왜? 그들은 다 버렸잖아요. 머리 깎았잖아요. 돈 많은 목사들이 다 모아가지고 길 골라 막 흘리면서 그냥 하는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 깎고 다 집 떠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 또 보니까. 옛날에 산에 있던 다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그냥 뭐 별거 다 하더라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교회에서 인성교육만 하면은 차라리 교회 안 오는 게 나아요. 그 시간에 장사하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착한 사람은 그 교육을 안 받아도 얼마든지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을 깨닫는 곳이에요.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지금 이생이라면 이생이 지금 사는 게 전부라면은 모든 사람보다 우리 더 비참한 자다.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말씀했는데 눈에 안 보여. 이것을 믿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보통 사람은 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은 자기 믿음이에요. 신념이에요. self confidence예요. 내가 이성으로 생각해서 그럴듯하면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는 아니오가 없고 전부 예만 된다는 게 뭐죠? 100% 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에 틀리면 노맨, 맞으면 아멘, 그리고 더 맞으면 더 소리를 크게 내고 그게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전부 아멘이에요. 주님께서는 길만 되신 게 아니라고 진리다. 그분 하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라고 해서 생명 그분은 생명의 원칙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거꾸로 돌아가보죠. 다시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더라. 이 개혁성경에는 캐톨릭에서 어떻게 바꿔놨는가 하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첫 번째는 믿는 자 그랬다 뒤에 가서 순종치 않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아도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니 그러면 구원 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들부터 뭐 죄 안 됐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가,
강조한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데 그걸 싹 바꿔놓으니까. 저는 어느 목사님이 옛날에 설교한 거 들었어요. 그렇게 설교하더라고. 그러더니 막 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하나라도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마찬가지, 자기도 지옥 가지 그럼. 그렇잖아요. 성경 때문에. 마귀가 에덴 동산에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마음대로 먹으란 걸 먹지 말라든지 바꿔놨잖아요. 그걸 들으니까 고개 보여가지고 보니까 보암직스러워. 보암직스러워. 현명히 할 만큼 탐스러워. 말씀은 다 바꿔놨어요. 캐톨릭이 중세에는 성경 말씀만 가져서 다 죽여버렸어요. 못 읽겠어요. 읽으면 큰일 나거든. 자기네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제는 못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884년부터는 성경을 바꿔놨어요. 그 성경이 한국 들어가지고 그 개혁이 된 거예요. 리바이즈 버전. 그래가지고 선교사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영어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해야 되는 그때 번역했으면 그때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을 거예요. 영어 할 사람 하나도 없잖아 그때. 압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는 건 한자 아는 사람밖에 없잖아 유식한 사람은. 그래가지고 중국의 캐톨릭이 그렇게 바꾸는 개혁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대한성서공회에서 이건 임시로 쓴다 그랬어요. 그게 가짜인 거 알거든. 알면서 계속 고집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혁 개정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너무나 그냥 막 쑥대밭을 만들어니까 요즘에 그거 개혁 개정 나왔는데도 딱 교회에서 버려버렸어요. 왜? 돈 때문에. 돈이라다 돈. 돈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사는데 돈 때문에 뭘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하면 손해를 봐요 내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해야 합니다. 나한테 유익되면 다 버려야 돼요. 주님에게 유익된 걸 취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뭐 금식을 하고 나를 쳐보세요. 다 나와 있어요. 주님의 일이 잘 되고 내가 손해보는 게 진짜 주님의 뜻이에요. 간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봐야 된다고 금식한다고 뭐 40, 60가 그러는데 헛된 일이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냥 금식하라고 그랬죠. 너무 목이 고된 백성들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길이다. 또 주님의 말씀만이 참이다, 진리다. 그리고 참뿐만 아니라 진리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바로 참입니다.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안 깨달아지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 야고보서 얘기했잖아요. 야고보서 공부할 때 지난 4장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사람들이 갈망하고 다투어도 얻지 못한다. 왜?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정욕으로 보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사람들이 구하지 않고 갈망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구했다가 안 주니까 막 싸우고 그래. 전쟁까지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구하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생각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구하세요. 구하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열 가지 구해서 하나 받는 게 낫지 하나도 안 구해서 하나도 못 받는 건 낫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 잘못된 거 구하면 주님이 야 이건 아니야 지금 너 알잖아. 왜 알면서 그래? 아니 잘못해서 이렇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 어디선 무릎 꿇고 말은 시간적인 물론 시간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냥 무슨 뭐 목욕적이 하고 주님 이제 내가 왔습니다 항상 계시는데 뭐 내가 와요 주님이 안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너무 종교의식화됐어요. 어떤 장소를 강조하고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 와서 기도해야 되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뭐 300년 동안 그냥 부럽다 기도만 했겠습니까? 계속 다니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이 가십시오. 저는 자동차다 운전할때 성경님 같이 가셔야죠. 이러고 그냥 되는 거지 뭐 주님 차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러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갑니다. 같이 가셔야죠. 이러면 되는 거예요. 어? 뭘 그렇게 여러분 아버지가 차에 탔을 때 아버지 갑니다 그러지 뭐 아버지 차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럽니까? 너무나 종교식화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이 특별히 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됩니다. 야곱이 번 사다리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 주님은 친히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다. 야곱은 사단의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확실히 더 알고 깨닫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기만 한 자가 되지 않고 말씀을 깨달아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돼요. 행할 때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으라 그래도 행할 때 주님이 다리를 즉석으로 창조하셔서 그 위를 걸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므로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함께 통치하는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로서의 손색이 없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